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김혜림 양이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이용했다 신기한 여객선에 대해 말해줄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 최근 김혜림 양은 자체 휴가를 맞이하여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남자와의 미러 여행이 아닌 유부녀 언니 두 명과 함께 다녀온 일본 여행은 유일한 백수인 김혜림 양의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김혜림 양이 비행기표도 예약을 담당하였는데 이 빡대가리 년이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해외여행을 가면 당연히 왕복으로 표를 끊어야 되는데 가격이 싸다고 표를 편도로 끊어버린 것이었는데 때문에 미리 예약했으면 10만원에 돌아올 수 있는 부산 행비행기는 마감이 다 되어 인당 30만원, 세금 포함 3명의 비행기값만 가진 100만원이었던 것이었다. 그 돈이면 현해탄을 수영으로 건너겠다며 언니들의 무수한 구타의 시간이 이어지자 김혜림 양은 그 말의 영감을 바다 바다로 가는 배편을 알아보았는데 오 하늘이시여, 오사카에서 부산으로 가는 크루즈가 있었던 것이었다. 거기다 그 배편의 편도값은 단돈 75,000원이었는데 물론 단점은 19시간 걸린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냐? 김혜림 양과 언니들은 가장 저렴한 칸인 75,000원 노비노비석에 타게 되었는데 배 안은 나름 깔끔하여 클래식한 맛이 있었지만 그래도 씨발 한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스타에는 단 한 장도 올릴 수 없는 비주얼이었는데 노비노비석 타는 주제에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며 밖으로 나갔는데 대박 반전! 경치 자체가 완전 인스타 맛집이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선상에서 인생샷을 찍고 저녁 시간이라 밥 먹으러 갔는데 밥도 씨발 존나 맛있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본 여행 중 맛집만 찾아다녔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맛있었는데 혹시 오랜만에 먹는 한식이라 맛있는 거 아니었나 생각하였지만 옆에 앉아있던 일본인도 오이씨 반대편의 양키도 순치에 밥 말아 먹는 것이었다. 그렇게 폭풍 식사가 끝나고 배가 꺼질 새도 없이 축하 공연도 시작되는데 좋아 라인업이 나온 것이었다. 선상에서 보는 게니지의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마술사 이은결 씨의 마술쇼, 장윤정의 트로트 쇼와 영욱 뮤지컬까지 벌어지는데 물론 이들이 직접 출연한 건 아니었지만 예림이가 느끼기엔 그 정도 퀄리티의 엄청난 무대가 펼쳐진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가수가 나오는데 이번엔 진짜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 탑10에 든 가수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우태스타 크루즈의 승무원 존버트 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깜짝 놀랐던다. 예. 아 슈스케는 맞는데 베트남판 슈스케 탑10 출신 가수였는데 에라이 씨 말 그러면 그렇지 하고 돌아가려 한 간주가 시작되는데 목줄이가 환생한 것이었다. 그러자 아줌마들도 감동하여 5만원권을 호주머니에 무수히 꽂아주는데 한 아주머니가 너무 깊게 꽂아넣어 체질을 받기도 하였으나 앵콜곡으로 업타운 벙크를 불러 브루노 마스빙이를 또 보여주며 악난의 파티 후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또 맛있는 조식 식사 후 바다를 보며 사우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막 다 하니까 드디어 부산에 도착되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어떻게 삭식조식 포함 9만원으로 이렇게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었나 보니 혹시 박정희 여행사와 함께해서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일본 여행시 펜스다 크루즈 여객선을 꼭 한번 이용해보시라는 내돈내산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